최근 겉보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똑같이 생겼지만 사무실로 허가를 받아 주택 규제를 피한 이른바 라이브 오피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와 세금 혜택 등을 내세워 완판 행렬이 이어지자 기존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얼핏 보기엔 일반 오피스텔의 모델 하우스처럼 보이는 이곳. 하지만 이곳은 음성 혁신도시의 한 산업단지에 전체 270여 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샤워시설에 개수대, 인덕션 등 취사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고 주택수에 잡히지도 않아 세금에서도 자유롭다고 투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지원이 좀 많아요. 부동산세라든지 교육세는 정말 없고요. 대출도 180%까지 나오고요. 이 같은 혜택에 270여 세대 전체가 완판됐고 420여 세대가 추가 분양 예정입니다. 하지만 라이브 오피스의 경우 엄연히 사무실 용도라서 만약 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불법입니다. 인근 오피스텔 업주들은 당장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상업지역의 경우 땅값만 해도 평당 600만 원대에 달하는데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를 받으면 10분의 1 수준이라서 그만큼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또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내세워 분양이 금방 완판되고 있다며 혁신도시의 분양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피스로 들어와서 업무 공간이어야 되는데 주거시설화돼서 불법 주거시설로 전용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사무실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게 확인된다면 강력한 규제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주거 개념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혹시나 불법 투기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며 법망을 피해가는 변종 상품들도 느는 만큼 촘촘한 제도 보완이 절실합니다. CJB 박원입니다.